감사합니다. 오 예. 어떻게 내? 가자. 내가 뭔 일인 거야? 양념 신이 축복을 안 내리면 내가 축복을 내리고 싶어. 주 오빨 먹고 가게. 뭐야? 사장님처럼 앉아 있어. 어? 형 요즘 뭐 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냐? 노니까 그렇지. 뭐 하고 놀아야지. 요즘 얼굴이 좋은데? 여기. 어 여기. 안녕. 소독. 아, 나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네. 그 냉장고 범인이요. 아, 진짜. 너무 짓밟지 마. 뭐지? 서준이 오빠? 서준 아닐 테고. 서준 아닐 테고. 일단 정말. 서준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마지막 그 엔딩 좋더라. 이 사진으로 엔딩. 나 최고 엔딩이더라고 진짜. 아니 나중에 우리 박물관 같은 거 열면 그거 전시하려. 그거는 그거 한 장만 걸면 돼. 너 필요도 없어. 아니에요. 어? 다른 그림 필요도 없어. 아니에요. 그 그림 한 장만 있으면 돼. 박 과장. 너 뭐가 됩니까? 정실장. 오, 야, 왔다. 야, 너 왜? 야, 우시가. 최근지. 어? 오. 아, 저기 끝나 바로 골프 치러 가야 돼. 약간 실버티. 실버티. 아, And the actor goes to Yun Young Yoon, Minari. Oh, it is very, very honored, and then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as a supporting actress. I don't know, am I saying right? My English is not perfect. Yes, perfect. Yeah, 그건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라. 너희 그거 다 어떻게 했니? 빈봉사봉으로 다. 그치? 여기서 2주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인터뷰 하신 거죠? 국제성이 되는 길은 험난하더라고. 아니, 저 광고도 찍으셨으면 하나도 모였지. 왜야? 그래서 내가 광고를 왜 이렇게 싸니? 그랬어. 그랬더니 생받기 전에 계약한 거라. 왜 이렇게 싸? 광고값이? 그랬더니 스틸 및 간단한 인터뷰 촬영하고 윤스테이 마무리하는 그냥 커피 한 잔하면서 이야기나 좀 하려고요. 나 그 새그 상 탄 거 새벽 5시에 탔어.
내가 진짜 비몽사몽간에. 선생님 그럼 몇 개 타신 거예요? 다 셔보셨어요? 시다가 안 서 있어. 셨어요? 시다가 안 서 있어. 오, 대박. 우와, 멋있다. 아니, 맨날 셨어.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올드 레이디 이즈 커밍. 하나, 둘, 셋. 네, 귀엽게.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네. 쓰는 것 같아요. 깊은 얘기였어. 그 밴쿠버는 해산물이 맛있구나. 뭐 유명한 거. 저 진짜 그 캐나다 일하신 얘기나 좀 해주세요. 그냥 일은 일만 했어. 14일을 자가격리를 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촬영을 6주를 한 건가 그러니까. 미국 촬영 그거를 글로 많이 유치하나 보다. 지금 사극 찍을 때 늘 동경인가? 거기 뭐 맨날 가는 데 있잖아. 거긴 뭐 사극의 메카죠. 거기 약돌 삼겹살 맛있는데. 거기 주변에 가게 가면 항상 누구는 분장하고 아마 먹고 있어요. 상트 틀고 있는 사람 가면 주변에 정패딩 있고 가는 데가 다 비슷해가지고. 선생님 그 윤스테이 오늘 마무리한 날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선생님 그 작은 축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어때? 무서워. 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저기 대적한 선생님도 있고 이러니까. 아니 뭐 별거 아니고. 갑자기 무섭지? 일단 여태까지 오셨던 손님들 막 한 분씩 한 분씩 뭐지? 고생하셨으니까 선물을 깜짝 놀랐네. 적당한 선물을. 근데 되게 가벼워 보여요? 엄청 가벼워. 네? 뭐가요? 엄청 가벼워. 아유 오해예요 박서준 씨.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저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와 크다. 인덕션인가? 내가 보기엔 하나는 유미 사진 그림일 것 같다. 자 오늘은 어떤 그냥 우리끼리 나눠갖자 씨가 이걸 근데 그냥 나눠가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선생님. 진짜? 뭐야, 또 신서유기 찍는 거야? 요새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 나영석은 돌아다니면서 뭐 퀴즈 맞지. 아무 데나 가갖고. 이거 뭐 진짜 그거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정말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산다. 실캠 진짜 재밌게 봤어.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부터 골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여러분의 뭐 뭐가 들어있을지는 여러분 유미 그림이 한 면 있을 것 같아요. 있어. 과연 뭐가 있을까?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윤스테이의 대표 전체 메뉴였죠? 네. 부각. 네. 부각 다들 기억나시죠? 네. 부각의 종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말해주세요. 정답. 정답. 자, 정유미. 깻잎. 김부각, 김부각, 오징어 먹물, 오징어 먹물,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 끝? 네. 됐죠, 맞았잖아. 정답. 그거 어떻게 다 맞췄지? 우리가 오징어 먹물이 뭐야? 오징어 먹물.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나도 서브하고 얘가 줬잖아. 내가 나 설명하고. 설명을 하셨구나. 왜 정답을 안 외치셨어요? 그리고 그 75세에 그렇게 앉아서 얘랑 싸우면서 너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나 이러니 내가. 정답.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먼저 더 빨랐어. 오징어 먹물을 튀겼다고? 오징어 먹물을 쌀. 아니 그걸 이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디저트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가고 그러는 거는 너무 질문이 편향돼 있어. 네, 그렇죠. 한 문제밖에 안 했는데 뭘 편향돼 있어. 그러면 형과 선생님한테 좀 유리한 거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건 우식이한테도 유리할 수 있겠다. 자 윤스테이를 찾은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계셨어요. 참고로 총 26개 나라에서 방문해 주셨고 진짜?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셨는데 자 문제입니다. 윤스테이의 영업 첫날 방문한 손님들의 국적을 모두 말해보세요. 오. 와. 첫날 미국 사람은 있었었고. 오, 저 생각 안 나. 정답 안 했지만 은근슬쩍 지금 떠보시면서 넘어가지고. 아니야, 그런. 아, 선생님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가지, 그래. 참고로 내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몇 명. 정답. 미국. 네팔. 네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땡!
미국, 네팔, 호주, 오스트랄리아. 안토이잖아. 어? 미국, 아. 네팔, 오스트랄리아? 호주, 오스트랄리아? 아니야, 아니야. 호주가 오스트랄리아야, 그 아침을. 아, 똑같은 건데, 뭔 소리야. 아이, 진짜. 아, 그렇다, 그렇다. 아이, 진짜. 호주, 와, 그렇네. 어, 맞아, 맞아. 호주, 아, 선생님, 계속 호주, 오스트랄리아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셋이고, 또 하나가 있는. 또 하나가 뭐야? 아, 정답, 정답, 정답. 어, 최우식. 미국, 미국, 네팔, 네팔, 호주, 호주, 네덜란드. 자, 지금 최우식 군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나라가 하나. 아, 맞아, 맞아. 3, 맞아. 2, 왜냐면 같은 거거든. 땡. 그, 어 그래. 잠깐만. 아, 넌 북에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방송 봤어요. 또 I didn't get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Ree. Ree? Yeah. Ree. Diana. Diana. And Natalie. Natalie. 그 친구인데? 잠깐만. 그. 네가 픽업을 했어, 그 친구들을. 그지? 어디였더라? 제가 힌트 드릴까요? 과학 기술을 연구하러 온 대학생분들이셨어요. 어? 여성분들이셨어요. 정답, 정답. 헝거리. 맞아. 헝거리 땡! 아니 헝거리 아니었어. 네, 알았어. 호주. 앞에서부터 쭉 대세요. 자. 앞에서부터 쭉 대세요. 자. 호주, 호주, 네팔, 네팔, 미국, 미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와. 맞아. 정답. 야 이서진. 어, 호주 어, 선생님 계속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맞아요? 오스트랄리아. 세 다음에 셋이고 또 하나가 있는. 또 하나가 뭐야? 모르겠다. 방으로 떠올려도 안 나와.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자 참고로 인트 드릴게요. 아 정답 정답 정답. 어 최우식. 미국, 미국, 네팔, 네팔, 호주, 호주, 네덜란드. 어 웬일이세요? 와. 어 여기 접겠구나. 어 잠깐만 그러면 짜자잔 이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뭐 하시는 분들이죠? 자연 그 아, 그린 NGO 사람들이었나? 네. 녹색 기후 기금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자, 여섯 분의 이 분들, 이 중에 세 명 이름을 대시면 성공입니다. 내가 그렇게 외웠는데, 열심히 외웠는데. 이건 선생님밖에 뭐 어. 할 수 열심히 없는. 외웠는데. 아니, 우식이도 사실은 그 인사 다 하고 했으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답. 어, 정답. 우식. 예닉. 예닉. 누구요? 예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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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밀. 맞죠. 카밀레. 카밀. 네. 그랬어. 그리고 아, 저 봐. 3 2 1 프랭크. 땡! 야, 프랭크. 처음 들어봤어. 프랭크란 손님 본 적도 없죠, 아이씨. 알았어. 정답. 어, 이서진. 야닉. 야닉. 카밀 있어. 아, 카밀. 카밀. 노아. 노아. 노아는 없었어. 노아가 누구야? 노아는 없었어. 정답. 정답. 정유미. 야닉. 야닉. 카밀. 야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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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카밀. 야닉이 둘이라고? 두 명이었습니다. 정유미. 정답. 아니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 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거 세 명 이상만 되라고. 와. 그래. 나도 그래서 똑같은 이름 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뭐가 두 명 있었던 거는 기억나. 네. 뭐 하나는 젊은이고 하나는 네. 스위스 분 뭐 그래갖고 뭐. 베라, 맹거, 모하멜, 카딘, 이튼이, 야닉, 야닉, 미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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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닥터 조쉬. 조쉬.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 게 기억이 나서. 저희 또 방송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던 신조어 퀴즈 하다가 여러분들 또 방송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어요. 겉바 속촉. 속은 촉촉하고 겉죽은 바삭바삭하다는 거 아니야? 인상? 인상! 인상 같은데? 인상 같은 거? 아니 무슨. 그거 우리 윤여정 선생님께서 맞추실 수 있도록 한번 신조어 퀴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서준 씨, 꾸안꾸가 무슨 줄임말이죠? 어, 꾸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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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꾸민, 안 꾸민. 어, 선생님. 그런 거 아니야? 꾸안꾸, 네, 꾸민들, 안 꾸민. 정답인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고요.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줄임말이죠. 그렇다면 꾸꾸꾸는 어?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고. 땡! 꾸꾸꾸. 와, 꾸꾸꾸는 처음 들어본다. 나도 처음 들어봤어.
꾸며도 꾸며도 꿀이다. 오, 요즘 비슷하게 가고 어? 있어요. 꾸미고 꾸면 내 그거냐? 꾸며도 꾸며도 꾸정물이다? 뭐 이런 거야? 꾸며도 꾸며도 꾸정물이다 꾸며도 꾸며는데 꾸질꾸질 아니야? 어? 꾸며도 꾸며? 정답! 그래 그런다. 꾸며도 꾸며는데 꾸질꾸질. 꾸며도? 꾸며는데? 꾸몄는데? 꾸질꾸질. 그 말이 돼요? 하지만 완전 다가갔습니다. 땡! 도전했어요. 꾸며도 꾸며도 꾸질꾸질이네 그러면. 꾸며도 뭐라고 이사님? 정답! 꾸며도 꾸질꾸질. 꾸며도 꾸질꾸질하다. 정답! 오 이상해. 오 이상해. 잠깐만. 뭐야? 뭐지? 아 그래서 꾸꾸꾸는구나. 꾸꾸꾸 좀 써먹어야 되겠다. 꾸꾸꾸. 오늘 나 꾸꾸꾸야. 제가 꾸꾸꾸예요. 꾸며도 꾸질. 아니 알았어. 미친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중간 평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서진 두 문제, 정유미 두 문제, 지금 박서준, 최우식, 윤여정 선생님 분발해 주시고요. 저는 근데 어시스트 있지 않나요? 무슨 어시스트는 여기 축구 시합하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공격 포인트로? 그냥 가볍게 선생님도 맞추실 수 있게. 계속 선생님 맞추시라고 내놓는데 나. 어린이 손님은 총 몇 명일까요? 정답! 7명! 미국 넷, 몽고 둘, 네팔 하나. 이사 좀 미쳤나봐. 정답! 미국이 좀 큰 애도 있어. 자, 문제 드립니다. 나는 끝났대. 왕이 넘어지면 뭐가 될까? 왕이 넘어지면? 아, 나 이거 옛날에 들었는데. 너 왕 했잖아. 너 넘어질 때 어떻게 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조상에서 제일 멋진 왕 아니세요. 왕이 넘어지면 뭐가 될까? 몇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어? 킹콩? 정답이라고 외치죠. 정답! 네. 정답! 정답 최우 킹콩. 정답! 예스! 야, 너는 왜 쟤한테 꺼줘? 예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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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야, 너 진짜 빠르게 주장하네. 열심히 어, 재능이네. 아니 여기 고물도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는다. 와 진짜 막 아니 땅이 닿기도 전에 아 킹콩 킹콩 야 아, 지금 킹콩. 와 이거 진짜 최우식 멋있다. 단독 3등으로 지금 올라섰죠? 그럼 서준이하고 나하고만 못 맞춘 거야? 네. 와 나 꼴찌네. 누가 더 창피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창피하지 않아 나? 나 경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박서준 윤여정만의 자강두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서준 씨 자강두천이 뭐죠?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만났다. 두 천재의 대결 자강두천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스테이의 음식 중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음식을 순서대로 1등, 2등, 3등까지만 대주세요. 1등, 2등, 3등? 네네. 자 메인 메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인 메뉴. 저희 세 명이 안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자강두천입니다. 이게 아, 제일 많지 않아? 이 둘에게 기회를 주고 왜 둘이 지금? 아 저희 결론 내려가지고 이상해가 나 이런 거 알 줄 몰라가지고 그런다. 네, 일단 주방장 박서준 씨 모르세요? 1등 떡갈비. 자 순서대로 2등 떡볶이. 2등 떡볶이. 3등? 3등 닭강정? 닭강정. 떡갈비, 떡볶이, 닭강정. 땡! 땡을 저렇게 신나게 하니? 땡! 1박 2일 때 하던 땡이잖아요, 저 교수님. 너무 테레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좋다. 그치. 너무 나 유명한 사람 된 것 같아. 떡볶이가 3위에 들어가? 확실히, 그치? 떡갈비. 윤여정 선생님 지금 상의하는 건지 정답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난 확신이 안 쓰니까. 아니, 틀려도 돼. 마이너스는 없어요. 어, 마이너스는 없어. 기회 계속 있어. 알았어. 떡갈비. 자, 선생님 도전입니다. 떡갈비. 떡갈비. 그다음 닭강정. 닭강정. 찜닭. 찜닭. 하신 거예요? 정답. 진짜? 어머, 네, 떡볶이 별로. 아 없었어. 와. 왜냐면 찜닭도 많이 나갔어요. 네. 우식 여정. 어 그럼. 그럼 서준이 넌 그것도 지금 하나도 못 맞힌 거야? 내가 널 이기기야? 네. 경쟁 싫어하신다 그러죠. 아니 근데 경쟁 싫어하신다 바로
태세 전환. 아니 그 꼴등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박서준 꼴찌 벗어날 수 있겠는데? 정유미가 맨 마지막 도전. 오케이. 아 좋습니다. 굿굿굿. 자, 아침 식사로 준비한 메인 음식 네 가지. 아무거나? 아니 음식이 네 가지. 팥죽. 그거 아니라고. 죽 말고 메인 음식만. 호박죽. 죽 아니라고. 얘는 죽 아니라고. 나가 이제 난데로. 박탈이야 이제. 쟤는 몇 개 맞췄니? 너 최우식 기회 없어. 두 개 맞히지 하나 빼. 아 만두국 만두국. 아 만두국 만두국 만두국. 최우식 기회 없어. 자 만두국 떡국 떡만두국 세 개죠. 어? 어 그렇게 된다. 일단 그렇게 세 개죠. 지금 주워 먹기 직전이거든요. 그건 알아. 최우식 기회 없어요. 너 누구한테? 아야 너 몇 번을 지금 가는 거야. 야 서준아 몰라서? 저건 알죠. 우리도 알아. 그럼 너는 해야지. 너는 기회가 있잖아. 너는 꼴찌야. 너 지금. 너는 꼴찌인데 무슨 기회? 정답. 만두국 떡국 떡만두국 미역국. 그래. 어? 잠시만요. 아~ 미역국. 네, 미역국도 있어. 단순한 미역국. 네. 땡! 아, 미역 떡국. 미역 떡국. 아, 미역 떡국. 정답! 자, 정답! 자, 최우식. 만둣국, 떡국, 떡국, 떡만둣국, 떡만둣국, 떡미역국. 너 나쁜 애야. 쟤랑 놀지 마. 아니 비겁해 아주. 최우식 비겁하게 정답. 예. 서준이 아직도 못 맞췄다고. 아, 하나도. 됐어 박서준 그냥 너 꼴찌 너. 나 꼴찌. 너 꼴찌. 이서진 1등. 유미우식. 유미우식 둘이 붙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아, 또 짜장면 만두 추가요. 정답. 정답. 정답 최우식. 짜장면 만두 추가요. 정답. 야! 너 진짜 다 가져가는구나. 근데 저러면 또 서진이 형이랑 서진이 형. 아 나 이거 언제 끝나? 나 지금 최우식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주워 먹으면서 1등까지 올라왔어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내겠습니다. 최우식 이서진. 이것도 신조어 줄임말입니다. 아 이걸 내면 좀 그런데 요즘 그렇지. 이런 줄임말이 좆됐군. 에이! 방송이 이거 아니지? 그런 거래. 좆됐구알. 과연 무슨 줄임말일까요? 근데 조에 뭐예요? 시옷. 시옷. 시옷 아니에요? 뒤에 뒤에 뒤에. 죄송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면 댓글 알아서 달아라 그런 건 것 같아. 그런 거 정답! 정답 채우시! 좋아하면 알아서 댓글 달아라. 아, 좋아하면 알아서 같아. 댓글 달아. 알이 맨 끝이야 바보야. 바보야. 아 해. 정답. 정답 이서진? 좋아요 댓글 아. 구독? 알림? 알림. 알림! 알람. 알. 뭐 빨리 하세요. 정하세요. 3, 2, 알. 알림? 2, 정답! 알림? 정답! 자, 정답 최우식.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정답! 예! 정답! 예! 아주 서가네요, 진짜. 와, 최우식 진짜 대단하네. 그냥 얘 죽음하러. 자. 자 그러면 경기는 끝났고요. 최우식이 꼴찌에서 주워 먹으면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우식 1등, 먹었어. 이서진 2등, 정유미 3등, 윤여정 4등, 박서준 5등이고요. 예! 1등부터 골라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골랐는데 뭘 고를지 모르는 거니까. 자 1등! 최우식 번호를 불러주세요. 자 여기는 윤스테이와 관련 있는 난 어차피 남는 거잖아. 와 1분 엄청 크네. 인덕션이라는 얘기가 있어. 어머 어머. 저는 저 딱 인덕션 사이즈잖아. 근데 되게 가볍게 들던데요. 근데 되게 가벼워 보여요. 엄청 가벼워. 네? 저는 네네 1등 최우식 군 1번이요. 1번. 결국은 진짜요. 1등을 하게 된 자 최우식 군 덕분에 제가 1등했습니다. 네, 연세트입니다. 네, 연세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싸! 아싸! 우와, 축하해! 연이다! 인덕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와! 우와! 자, 여자 1등, 최우식 축하드립니다. 1번이 졌다인 거 보니까 5번을 고르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야? 5번?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5번 공개해 주세요. 뭐야? 인덕션! 인덕션!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진짜? 인덕션! 인덕션! 삼성 인덕션 세트! 우와! 우와! 아, 정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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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떴다! 우와! 와, 이거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있었네? 아, 이거 진짜 좋더라고.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자, 이거 아니 이거 형준이가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야, 그렇게 맞춰서 비겁하게 맞춰서 1등 하면 뭐 하니? 아, 인덕션. 자, 이사진 씨 축하드리고요. 자, 정유미 골라주세요. 4번. 과연 어떤 상품인지? 야, 네 사진 나오면 어떡하니? 네 초상화 나오면 약간 초상화 이거 사이즈가 약간 자, 4번 오픈해주세요. 뭐야? 뭐야? 진짜! 너는 정말 운명인가 봐. 어머나, 웬일이니? 너 왜 이걸 골라? 제가? 이건 운명이야, 너의. 운명이야, 이건 숙명이다. 아, 제가? 자, 축하드립니다. 아우, 미쳐. 그러다가 방금 바꿀 수도 없 썼던 거잖아. 아니 12월부터 다시 돌아왔어. 자,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또 걸려? 글쎄 말이야. 제일 큰 선물 사치기 그 선물. 아, 진짜 누가 보면 짜는 줄 알겠다. 뒷골이 진짜. 딱 땡겨 나 지금.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자, 4등 윤여정 선생님. 나? 뭐 아무 하나 고르지 뭐. 야, 너 소준아, 너 어떤 거 갖고 싶어? 2번, 3번 중에서? 저요? 응. 아니, 저는 남는 거 가져가야죠. 가치 없을 것 같아요. 나 그냥 3번 줘. 3번? 응. 오! 진짜 오! 좀 무게가 나가는데? 거짓말이야. 오, 지금 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거짓말 마. 돌멩이 하나 넣었나? 그니까? 뭐야? 자, 3번? 진짜 선생님 공개해 주세요. 어, 내가 하니까. 뭐, 뭐죠? 돌멩이다. 이거. 뭐죠 이게? 돌멩이잖아. 아니 진짜. 자, 밤, 밤. 밤? 아 이게 어디 밤이야? 거기 밤이야? 굴의 밤이야? 자, 나 밤 좋아해.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밤. 와. 집에 가서 맛있게 삶아 드시라고. 와 부럽다. 와, 근데 별게 다 부러워.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 자 박서 좀 꼴찌거든요. 좀 열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얘. 오, 뭐. 아, 나 지금 머리가 이거? 이것도?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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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아요. 그거 따뜻해. 실속이 있다. 자, 이거 CF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따뜻해. 자, 이거 이사진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잘 것 같아. 자, 이사진 씨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편집해서 인덕션이랑 조락. 인덕션! 진짜 와! 자,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뉴스데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좋아요?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함께 해서 정말 고마웠고요. 항상. 울겠다 얘. 너무 즐거운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었으니까 여러분도 윤스테이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 식구까지 모여서 열심히 고군분투한 윤스테이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지만 이 상황들이 다 해결되는 게 머지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따뜻하게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전해진 것 같아서 좋고 또 만나요. 네, 그동안 윤스테이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마지막 촬영 인덕션과 함께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 저희 거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없었으면 뭐 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 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튼 우리끼리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는데 말이 어렵구나 진짜. 선생님은 이제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모든 대한민국 선생님 하시는 말을 다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끼리는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또 할까요 말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꼭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이건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내 곁에 있어줄래.